브레인이 왜 존재하냐 물으면 스트레스를 해결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나의 생리적 스트레스도 다 해결했고 그 다음에 타인의 아픔을 내 아픔처럼 느낄 수 있는 종이 지구상에 출현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가 뭐냐? 사회를 이루고 살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주까지 됐다는 거예요. 지금은 스트레스입니다. 요거는 최근에 제가 입수한 논문입니다. 스트레스를 우리 어떻게 해결하느냐? 간단해요. 우리 브레인이 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다 동원해요. 스트레스 해결하기 위해서. 그걸 뒤집으면 야 이제 사람한테 스트레스 주면 안 되겠네. 그걸 배우게 돼요. 우리 브레인이 하는 역할에 거의 80% 정도가 스트레스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면 첫 번째 혈액을 통해서 가장 먼저 하는 게 코르티솔을 확 분배해요. 그거는 분노를 일으켜서 싸우러 가는 거잖아요. 일단 스트레스, 피지컬 스트레스. 두 번째가 뭐냐 하면 노르에피네프린을 분배해요. 그 다음에 아드레날린을 분배해요. 그다음에 그 심파틱 너버 시스템, 교감 시스템에서 메인 케미칼이 노르에피네프린이에요. 그래서 먼저 어떻게 하냐면 코르티졸, 그 다음에 아드레날린, 노르달린 다 써요. 이거는 뭐죠? 바깥에서는 피지컬 스트레스를 저항하는 거예요. 됐죠? 그러니까 코르티졸, 노르에피네프린, 코르티졸, 아드레날린, 노르아드레날린 다 뭘 건드리냐 하면 우리 면역 시스템을 건드려요. 다섯 개 면역세포, T세포, 그 다음에 마크로파지, 그 다음에 마스터셀, 그 다음에 쿠퍼셀, 그 다음에 뭐죠? NK, 트라킬러셀, 이 다섯 가지, 이 셀들 전부 다 액티베이션식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강의,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뉴로하고 브레인하고 면역 시스템까지 합작을 해갖고 스트레스 저항을 해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안다는 게 단순한 브레인을 넘어서요. 면역 시스템을 건드려요. 그렇죠. 스트레스 받아 우울증 걸리면 병이 잘 걸리잖아. 감기 건조증 걸리잖아요. 왜 그래? 면역 시스템이 무너져서 흔들어져서 그런 거예요. 오케이? 스트레스라는 게 뭔가? 우리 브레인이 어떤 식으로 스트레스하고 싸우는가? 반응하는가? 이거는 잘 풀었으면 거의 책이 한 권이 될 수 있을 정도예요. 자, 이게 센트럴 너브 시스템이요. 센트럴 너브 시스템이고, 자, 궁극적으로 우리한테 스트레스가 들어온 거예요. 자, 순서대로, 지금부터 순서가 가장 중요합니다. 순서대로 하시면 평생 기억으로 그냥 가요. 하나도 안 어려워요. 스트레스가 들어왔어요, 브레인에. 그럼 스트레스가 들어왔어요. 이거는 피지컬 스트레스일 수도 있고, 내부적으로, 이모셔널 스트레스도 다 통합돼요. 그러면 자, 이게 들어오면 처음에 이걸 처리하는 시스템이 림빅이죠. 이걸 변연계라 그래요, 옛날에. 림빅. 뭐, 이거는 해마, 편도, 주로 편도, ACC, 이 정도 림빅 시스템입니다. 하나의 체계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우리 기억이 만들어지는 것도 림빅 시스템의 하부입니다. 우리 기억이 얼마나 중요해요, 브레인에서. 그것도 림빅 시스템에서 하는 겁니다. 이모션, 메모리, 전부 다 림빅 시스템으로 링크되어 있습니다. 자, 림빅 시스템의 핵심이 아미그달라입니다. 자, 그 림빅 시스템에서 먼저 스트레스 오는 거 알아요. 이건 어디로죠? 나한테 누가 욕을 한다든지, 뭐, 안 좋은 이상을 쓰면 금방 알잖아요, 내가. 그 이제 감정으로 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욕을 받아서 처리하는 영역이 요게 파라벤트라클 누클레스. 자, 우리나라 말로 어떻게 번역하죠? 파라 벤트리쿨라, 그렇죠. 실방핵. 실방핵. 자, 이 실이 뭡니까, 혹시? 이 실, 이때 실. 조실입니다. 방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방은 방이란 말이 아니고, 이때 방은 바로 옆에 있다는 말입니다. 방계. 그래서, 실은 무슨 실이냐 하면, 빈 공간인데, 그 물이 차 있습니다. 내척수기 차 있고, 그걸 뭐라 하냐면, 제 3내실입니다. 자, 3내실 호수로 하면, 호수 주위에 호수 둘레길 걸어보셨죠? 그 호수의 둘레길에 세포들이 있다. 정확하게. 그러니까, 실, 방. 방이 그 옆이란 말입니다. 옆에 있는 세포들의 물이, 그 실방핵이라고 그래요. 여러분들, 여기서 두 개 중요한 거. 심지어 여자들 출산할 때, 예, 옥시토신 나오죠, 여서. 아스프레신, 바스프레신하고 옥시토신. 그 혈압에 관계되는 바스프레신. 그 다음에 통증 조절하는 출산할 때 질 수축하는 것도 나오고, 그 다음에 가족에, 굉장히 강범합니다, 옥시토신. 그게 여서 나옵니다. 그 다음에, 그 림빅 시스템에서, 림빅 시스템에서 야한테 밑으로 보내줘요. 뭐 일단 단순하게 하위 조직이라 보면 돼요. 근데 이제 이게 또 나중에 한번 서로 막 주고 받으니까 이렇게 받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있는 이쪽이 뭐냐 하면
야가 모든 내부 장기의 감각 다 올라와요. 예. 야가 바로 NTS예요. 그 유명한 NTS, NTS. NTS. 솔리테리 트랜 누클레어스죠. 자, 암기 빨리 해줄게. 적었어요, 빨리. N은 9, T는 10, S는 7. 정확히 그겁니다. 10, 10번 신경, 미주신경. 9, 9번 신경, 저, 글라소파링지알, 서린신경. 7, 페셜 러버. 뭐, NTS는 우리 몸, 특히 이쪽 목 밑에 있는 대부분의 감각들이 우리 몸 속에 있는 감각. 안, 허파, 창자, 모든 것에서 쭉 올라오는 시그널. 그게 메인을 실어 나르는 게 베이갈입니다. 그때 이제 미주신경 일로 다 모입니다. 그래서 야는 내부 감시자입니다. 우리 몸이 뭐, 몸이 어떻게 다 당하고 있는가를 다 갖고 있어요. 자, 이쪽에서 NTS로 곧장 오는 게 아니고, 이제 놀랍습니다. 이쪽에 관문이 있어요. 여기에 관문, 이게 중추신경계하고 말초하고 이쪽에, 아, 이게 뭐냐 하면 제3대실 구조를 알아야 돼요. 이쪽에 있는 신경핵이, 이 핵이 뭐냐 하면 에미, 메디안 에미넨스. 메디안은 중앙, 에미넨스는 돌출. 뭐 구조를 그리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 시상하부에 있습니다. 시상하부에 있는 조직이, 그 다음에는 ARC. ARC가 뭐죠? 아쿠에이터. 시상하부 공상핵. 우리가 소리를 듣고 시각을 통해서 나를 위협하는 사람은 스트레스 받잖아요. 그와 동시에, 일어난 동시에 벌써 속이 막 뒤틀리고 그러잖아요. 그 말이 뭐냐면 혈류로 타고 일로 온다는 거예요. 곧장. 서큘레이션. 그 지금 혈류로 타고 일로 들어와갖고 요 핵을 통과해갖고 여기로 들어와요. 그 여기로 오는 요게 뭐냐면 바로 면역 시스템이 순찰 돌아요. 림프 시스템 타고 순찰 돌다가 또 야들이 정맥 시스템 막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림프 시스템하고 혈류 시스템 막게 있습니다. 막 같이 들어가요. 그다음에 특히 T 세포는 순찰병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다음에 덴트라 그 수정 세포, 예, 전 외들 강의 많이 했잖아요. 가들이 항상 혈류 타고 순환하고 있어요. 림프 시스템 하고 있다가 때려받는 일 딱 일어나면 곧장 야들에 통보해줘요. 그다음에 이쪽 외부 감각으로 통해 밑으로 내려오고, 예. 피가 1분이면 한 바퀴 다 도는 거 알죠? 1분이면 한 바퀴 다 돌아요. 그러니까 이 짧은 기간, 6까지 가는 데는 그냥 거의 초단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게 초단이요.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요게 뭐냐. 요게 이 다이그램의 가장 백미입니다. 이게 항상 하는 순찰병들이 우리 인체를 항상 돌아다니고 있다는 겁니다. 예. 네. 항상 우리, 림프 시스템을, 전신에 있는 림프 시스템, 예. 네. 림프 시스템. 그쪽을 타고 오는 게 뭐냐 하면 서큘레이팅 사이토카인. 이 종류 20종류 넘죠. 요거에 특별히 중요한 게 사이토카인이 있어요. 인플라마토리 사이토카인이라 갖고 인터루킨 넘버 1. 인터루킨 넘버 6. 그 20개 중에 요 두 개가 가장 핵심입니다. 요쪽에서는 예, 브레인하고 그다음에 있는 게 뭐냐 하면 그다음에 요거 투머 네크로시스 팩타 알파. 이건 항상 나옵니다. 하드슈입니다. 이거 TNF 알파. 예, 투머 네크로시스 팩타라면 동양 괴사 인자. 예, 그 알파. 그 다음에 인터페론. 인터페론 INF. 인터페론도 여러 가지가 있죠. 야들들이 항상 혈류로 혹은 림프 시스템으로 계속 순찰을 돌고 있다는 거예요. 같이 돌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야들이 정신적 스트레스나 피지컬 스트레스를 받으면 야들이 뭐냐면 사이토카인 요런 물질을 반포해요. 요걸 뭐라고 하면 사이토카인이라고 그래요. 요걸 전부 다를. 요건 한 네 종류 적었는데 이게 거의 뭐 지금 제가 탭을 만들고 보여줬죠. 그 100종류가 넘어요. 100가지가 넘어요. 예. 네. 지금 이제 어떻게 재밌는 게 여기 뭐 6번 하면 딱 느낌이 와야 돼요. 여기 22번 하면 딱 느낌이 와야 돼요. 이게 20개 정도가 다 역할이 아주 미묘하게 달라요. 그래서 요 두 개를 염증성. 이제 오늘 다 끝나면 염증이 뭔지 이제 이해하실 거예요. 염증이야말로 이제 모든 것이 관계되는데, 요게 염증성 사이토카인이에요. 요 네 가지라 간단히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야들이 곧장 서큘레이션 하다가 저 상황이 벌어지면 알려줘요. 누구한테? 곧장 NTS로 알려줘요. 됐죠? 그러면 이 파라벤트클은 호숫가에 있는 주민들은, 감시병들은, 와, 저 눈을 보고
호수가 일렁거리는 것 보고 있었는데 이쪽에서 어이 냄새로 야 일났어 이렇게 올려 보내주는 거예요. 됐죠? 놀랍죠? 그 다음에 다시 또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쪽에서 또 일로 또 보내줘요. 궁상핵 이쪽으로 보내줘요. 이게 항상 돌아간다는 거예요. 이 시스템이 순찰병이 서로서로 그 포지션마다 위치에서마다 무전을 주고받고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정확히 그 비유입니다. 오케이.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제 스트레스를 해결해야 되잖아. 지금 이제 스트레스 해결하는 길로 나갑니다. 여기서 이제 또 아하 우리 그 유명한 베이갈 베이가스 미주신경이 나와요. 이제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이제 미주신경이 뭐 하는 건지 이제 입체적으로 알게 됩니다, 여러분들. 예, 요게 뭐냐면 자, 요 용어도 풀어줄게요. 요게 도잘 등쪽, 그 다음에 운동성 모타, 그 다음 10번 신경 베이가스 요겁니다. 그래서 이 베이가스는 요 모타라 적어놨는데도 조금 어렵습니다. 베이가스는 기본적으로 베이가스는 80%가 감각성이고 20%가 운동성입니다. 잊지 마세요. 어쨌든 베이가스 신경핵입니다. 10번 신경핵, 10번 신경핵으로 야가 이렇게 곧장 여는 이렇게 가요. 곧장 통보해줘요. 당연히 또 이렇게 연결되어 있죠. 야들 항상 비상사태 벌어지면 같이 서로 무전을 해요. 자 그러면 야는 자, 파라벤트리클 호수가에 있는 보초는 누구한테 알려주느냐 하면 알려주는 게 아니고 야가 작동을 하면 동시에 뭐가 무슨 시그널이 나오느냐 하면 CRH. 이거 굉장히 어려운 용어예요. 항상 헷갈리고. 이게 뭐냐면 코르티코이드 트로픽. 코르티코이드 트로픽. 트로픽이란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영양학에 주로 나오는 말입니다. 그 영양물질이란 말입니다. 트로픽이란 말이. 좀 오래전에 만든. 코르티솔로 관계되는 거예요. 그 코르티코이드가 글루코코르티코이드라 그래요. 글루코코르티코이드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코르티솔이요. 간단하게 생각하면 돼요. 예, 무기질 코르티솔이 있어요. 여러 가지 있어요. 그쪽에. 굉장히 생략하는 사람이 있는데. 근데 요거는 뭐냐면, 그걸 나오도록 릴리징 해주는 호르몬이야. 그러니까 코르티코이드 종류가 방출되도록 유도해주는 호르몬이야. 이게 다단계예요. 이게.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이게 일단 작동을 하면, 야가 바로 이쪽에 있는 세포가 방출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구체적으로 말하면 저겁니다. 옥시토신하고 바스프레신. 그런 종류요. 그리고 요게 작동을 하면 어디냐면 시상하부 후엽이요. 자, 이게 뇌하수체입니다. 그래서 이건 그림 중요합니다. 이게 안에는 뇌하수체 시스템이고 바깥까지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쪽에 뇌혈류 장벽이 형성이 돼요. 뇌하수체 전엽에서 나옵니다. 나오는 게 크게 두 가지로 부신 피질 자극 호르몬입니다. 부신 피질을 자극하는 호르몬이 나오고, 그 다음에 또 한 갈래가, 논문에 뭐라 적었냐면, 베타엔돌핀. 자, 왜 베타엔돌핀이 나오는가, 이제 보여줬죠? 베타엔돌핀이라 적었어요. 베타엔돌핀.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그로스 호르몬이 나와요. 그로스 호르몬.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로스 호르몬. 그 다음에, 저타고 관계되는 프로락틴이 나와요. 됐죠? 예. 네. 그래서 어디로 가는가, 이제 쭉 따라가 보는 거예요. 됐어요? 자, 그러면 이 요까지 그랬는 게 뭐냐면 우리가 스트레스 이모셔널이든 피지컬이든 스트레스를 받으면 쫘르륵 작동해갖고 뇌하수체까지 가서 자 뭐 호르몬들을 분비하기 위한 전초 작업을 한다. 그까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신경 시스템은 요거다 신경 시스템이죠. 이건 호르몬이고 그럼 신경 시스템에서는 뭘 하느냐 봤더니 이쪽에 있다는 거예요. 자 이쪽에 신경 시스템이 뭐냐면 스피널 코드 약자 스피널 코드 슬래시, 요게 중요합니다. 빨간 거 적게. 요걸 사람들이 잘 몰라갖고 계속 헤매는 거예요. 그동안에. 이게 뭐냐면, 아이, 인터, 미디오, 레트랄. 자, 그래서 이제 요 단어가 나왔죠. 이게 바로 뭐냐면, 교감 시그널을 중계해주는 척추에 있는 교감신경 셀이라는 거예요. 뉴런이라는 거예요. 됐죠? 그러면,
그래서 요걸 교감센터라 그래요. 이제 교감이란 말. 예. 그럼 야에서 들어와요. 이게 뭐냐면 이걸 그러니까네 심패틱 너버 시스템이라 그래요. 이걸 교감 신경계라 그래요. 워낙 큰 좌표니까네. 척추가 다 들어가잖아요. 이 척추입니다, 간단히. 척추. 예. 척추를 다 들어가. 이걸 뭐라 그러냐면 심패틱 너버 시스템 갖고 SNS. 그 단어 속에 시스템이 그냥 들어 있어요. 엄청난 겁니다. 이게 교감 신경계입니다. SNS. 교감신경계 이렇게 적었어요. 자, 여기서 이제 구체적으로 뭘 챙겨야 되느냐면 이쪽에서 뭐가 나오냐 보세요. 교감신경계가 뭐 작동하면 반드시 어떤 신경 전달 물질이든 호르몬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신경 나오는 게 이게 바로 노르에피네프린이에요. 예. 이렇게 적을 수도 있고 또 요거는 미국 쪽에서 이렇게 적습니다. 영국 쪽에서는 요걸 그냥 노르아드레날린 이렇게 적습니다. 같은 겁니다. 오케이. 헷갈리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어서 뭐가 나오느냐 하면, 몇 개가 나와요. 이쪽에서 나오는 게, 뉴로펩타이드 Y라는 게 나와요. 또 하나가 뭐냐면, ENK팔렌. 굉장히 중요한 호르몬입니다. 케미칼입니다. 이 중독할 때도 계속 나와요. 야들이 나와요. 뭐 어디서? 바로 척추신경, 이 교감신경계에서 나와요. 자, 그 다음에, 요쪽이 뭐냐면, 아드레날이요. 아드레날. 아드레날 반드시, 메둘라하고, 코텍스를 구분하셔야 돼요. 요거에, 이제, 요렇게 그림 그려진다는 게 이해하시죠? 자, 부신피질 자극 호르몬이니까, 요 부신피질을 자극하겠죠? 이제, 감 잡았죠? 그래서, 생리학을 좀 아는 분들은, 딱, 순서대로 딱 가면, 한 마디 다 이해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뭐가 나오겠어요? 이쪽에서. 코르티솔이 나와요. 예, 이렇게 됩니다. 요거에서 드디어 두 개의 면역 기관이 들어왔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스플린. 비장하고 타이머스, 흉선.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들어와요. 됐죠? 그러면서 이쪽은 뭐냐면 코르티솔이 확 방출이 돼요. 드디어 이제 첫 번째 코르티솔, 드디어 면역 반응하고 우리가 스트레스 처리하는 거가 이렇게 그냥 같은 거예요. 오케이. 예. 자, 이게 와서 여기다가, 여기에 립셉터, 이온 채널이 있어요. 여기는 이 립셉터로 들어가요. 이게 바로 코르티솔이에요. 코르티솔을 립셉션 하는 립셉터를 글루코코리 티코이드 립셉터, 그래서 GR이라 그래요, 그냥. 자, 됐어요. 미리. 그럼 이 블락이 뭔가? 이게 이 논문에 아주 백미요. 이 블락이 바로 뭐냐면, 이 블락을 적어줄게요. 이 블락이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면역세포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임윤셀. 자, 임윤셀을 한번 적어보세요. 하나하나. 자, 임윤세포 가장 대표적인 게 마크로파지. 그 다음에 NK킬러셀. 그 다음에 T셀. 그 다음이 마스터셀. 그 다음이 간에 있는 면역세포가 뭐예요? 대식세포. 간에 대식세포가 있어요. 그 유명 쿠퍼셀이요. 쿠퍼셀. 이게 간에서 일어납니다. 간의 청소부. 요런 종류의 세포가 우리 브레인도 있어요. 그게 바로 마이크로글리아예요. 예, 같은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요 다섯 가지 이 셀들이, 자, 뭘, 어느 쪽에서 나오느냐, 이 야들이 어디에 있느냐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어디냐 하면, 렁, 폐입니다. 허파, 그 다음에 겉, 내장, 창자, 겉, 그 다음에 리버, 간, 그 다음에 스플린, 그 다음에 판크레아스, 이거 다 하셔야 돼요. 네. 한마디로 면역 개라 하죠. 이쪽에 바로 이런 T세포, NK세포, 저 마크로파지 이런 세포들이 있는데 그 세포들의 막에 박혀 있는 이온 채널에 바로 이 혈류를 타고 코르티솔 들어가서 건드려 준다는 거예요. 그럼 건드려 주면 야들이 뭘 하는지 여기에 연결되는 거예요. 야들이 이걸 분비한다는 거예요. 누가? 야들이. 이 면역 세포들이. 이해됐나요? 자, 그러면 이걸 누가 촉발시켰어요?
스트레스 쓰겠잖아요. 자, 스트레스하고 면역이 관계됐다 이야기할 필요 없겠죠, 이제? 이상 명한 거 없죠? 이제 깨끗해졌죠? 면역하고 브레인 시스템이, 요게 브레인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뭐라 하냐면 센트럴 너브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예요. 센트럴 너브 시스템의 메인 역할이 뭐냐 하면 스트레스 반응을 갖고 페인을 조절하는 거예요. 네. 이게 메인이요. 자, 그러면 이제 보세요. 교감이 작동했죠. 호르몬이 작동했죠. 그것까지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야들이 작동하는 거예요. 기가 막혀요. 자, 그러면 야가 이제 작동하는 거 보세요. 드디어 이제 미주신경이, 이제 미주신경이 손을 쓸 단계가 언젠가 이제 감잡았죠. 미주신경은 내가 보이잖아요. 여 전체 다 감시병을 다 보내놨어요. 일어났다면 전체 다 알아요. 미주신경이. 그래서 야들이 국부적으로 다 싸우고, 뭐, 포병, 그 다음에 뭐, 보병, 탱크 부대 다 싸웠는데 안 되면 이제 이어서 이제 전면전 들어가는 거예요. 미주신경이. 미주신경이 딱 알아차리고 위에서 이제 명령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면 미주신경을 어떤 식으로 처리하느냐 하면 이걸 베이갈 어페런트라 그래요. 아, 이페런트. 베이갈. 여기 드디어 베이갈이란 말이 나와요. 미주신경, 미주신경 감각, 요거 나가니까 뭐죠? 중추에서 나가니까 하행 운동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운동이라 안 부르고 이걸 바깥으로 나간다 했으니까 이페런트. 네, 그 말 씁니다. EFF. ERENT, afferent nerve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베이갈 여기서 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거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기 있는 세포에 줄기가 여기까지 나왔다는 거예요. 그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자극을 받으면 자, 이게 뭐냐 하면 이 베이갈 afferent가 쓰는 케미칼이 있습니다. 진화적으로. 여기 아스티콜린을 씁니다. 자, 여기는 보세요. 자, 여기 빠졌네. 이제 여러분들이 얼마나 놀랍고 여기서 나오는 게 이쪽에 뭐냐 아드레날에서 나오는 게 그 레둘라에서 뭐가 나온다 그랬어요. A가 나온다 그랬죠. 아드레날린 나온다 그랬죠. 그 다음에 노로아드레날린 나왔죠. 두 가지 다 썼어요. 야들 급발진 하는 거예요. 이거 급한 거예요. 아드레날린 가장 급하고 노 그 다음에 야들이 안 되니까 이쪽에서는 콜린을 써요. 콜린 시스템을 이제 콜린 시스템 아스콜린을 써요. 그래서 이걸 생각적으로 어떻게 부르냐면 내가 가는 사람들이 콜린의 에너지란 말 써요. 콜린 에너지. ERGIC. 굉장히 어려운 단어입니다. 콜린 에너지. 콜린성 콜린이라는 분자에서 이 콜린은 뭐냐면 아세트콜린입니다. 아세트콜린. 아세트콜린을 작동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아세트콜린이 들어가요. 자, 빨리. 자, 그러면 이쪽부터 정리해 드릴게요. 그러면 이게 면역 세포에 내부 장기 면역 세포에 들어와갖고 야들이 첫 번째 하는 게 뭐냐면 여기에 들어오는 게 A가 들어오면 아드레날린이 들어오면 이게 수용체가 뭐냐면 바로 알파 아드레네직 리셉터예요. 그 유명한 이건 굉장히 약이 많습니다. 그래서 알파 AR이라 그래요. 그냥 같이 붙였습니다. 이거는 생학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생리학에서도 이거는 브레인뿐만 아니라 이건 다 통용돼요. 엄청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온 채널이 여기 있다면 자, 테션 A가 왔으면 이쪽이 뭐가 오느냐 하면 NA가 와요. 노르아드레날린 됐죠? 노르아드레날린 들어온 이 채널을 부른 이름이 뭐냐 하면 바로 베타 AR이라고 그래요. 안경이 숲죠? 베타 AR 리셉터. 이 A는 아드레날린을 말해요. 연어가 하듯이 아드레날린 코르티졸 확 분비했어. 화가 폭 나. 그 다음에 아드레날린이 작동을 해. 응급해. 그것도 안 되면 이제 점점 더 확산해 나간다는 거예요. 노르에피네프린, 노르아드레날린 작동해봐. 그래도 안 들어. 그러면 이제 여기 올라가는 거예요. 자, 요 핵을 기억해 놨어요. 이 리셉터 이름이 알파7 아스틸콜린 리셉터요. ACHR. 자, 보세요. 코르티졸, 아드레날린, 노르아드레날린 다 쓰고 그 다음에 아스콜린까지 올라온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생명체 진화하고도 그 보여요. 같은 순서입니다. 아스콜린은 이쪽 올라옵니다. 예. 네. 그래서 우리가 이쪽 오면 야들이 어디로 쓰죠? 아스콜린이 기억 쪽으로 갑니다. 또. 예. 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제 이쪽에서 인문셀들이 이쪽에서 저 내부 장기에 있는 그 면역세포들. 지금 이게 뭐냐 잘 보세요. 이 면역세포들 막입니다. 이게 면역세포 막입니다. 아, 진짜 리얼하잖아요. 스트레스라는 게 그냥 면역입니다. 면역. 그래서 스트레스 받으면 감기 걸리고 그냥 예,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보면 야들이 케미칼을, 야들을 분비한다 그랬죠. 이것도 미리 해줄게요. 이렇게 케미칼을 분비해요. 이렇게 가요. 그러니까 싫은 소리 딱 들으면 벌써 여기서 이게 야들이 순환하잖아요. 어디로도 피를 타고 순환하잖아요. 야들 세일에서 이거 시그널 보내요. 이런 케미칼을 확 분비해요. 그럼 일로 다시 들어가요. 이렇게 들어가요. 이렇게 순환을, 이것도 순환이 몇 개, 이렇게도 하고 이렇게 계속 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되느냐 하면 드디어 이제 바로 DRG가 나와요. 오늘 했던 거 됐죠? DRG. 예. DRG가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 이쪽에서 이제 드디어 야들이, 야 이거 이제 우리가 모든 걸 척추로 통해하고 다 보내보자. 자, 이거 보세요. 이거는 여기서 이 면역세포에서 분비하는 무엇이 척추로 올라가는 거예요. 감각성이요. 이건 척추에서 내려왔잖아요. 따라오셨죠? 네, 좋아요. 이게 척, 뭐, 이거 잘 떴어요. 그러니까 야들 세포들이 이런 케미칼을 분비하는 걸 누가 하느냐 하면 바로 야가 하는 거예요. 이거 오늘 제가 시간 잘 보냈어. 요거. 이걸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내가 한번 그려볼까요? 진짜 여러분들 진리도 해줄게요. 이거 이래가 저까지 그려줘야 돼요. 됐나요? 그래서 내가 이 DRG를 아는 게 척추에서 첫 번째라는 거예요. 이걸 정확히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왜 우리가 재채기하고 가려워하고 뭐 이런 모든 것들이 척추 어떻게 관계되는가 오리무중했잖아. 이걸 통해서 이게 하나만 그려줄게요. 이게 이렇게 가 있는 거예요. 피부 끝에 어디든지 뭐 모든 곳에 가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이 프리말단이. 그러면 이 프리말단이 끝에 가 있으면 여기 모세혈관이 지나가잖아요. 그럼 모세혈관에 그다음 또 혈관에 여기에 순찰병들 있잖아요. 그리고 모세혈관 상관없어요. 이쪽에서 뭐 전쟁이 일어날 때도 케미칼 6 분비하잖아요. 그 케미칼이 바로 인트루킨 1, 인트루킨 6 저런 거잖아요. 분비하면 혈로 타고 가요. 아시겠어요? 그럼 여기서 아이고 간지러워 됐나요? 여기서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펄스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일로 가는 거예요. 됐나요? 그래서 꺾게 되는 거예요. 됐나요? 진짜 우리가 이 가려운 거 끓는다는 거야말로 신비 중에 신비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예. 끓으면 붓잖아요? 붓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했잖아. 히스타민이 분비하고 온갖 일들이 일어나요. 케미칼적으로. 예. 그래서 그걸 연결하는 관문이 요겁니다. 이렇게 간단히 적어 놨지만 여러분들 오늘 핵심을 지금 본 거예요. 이게 프리엔딩이란 말이에요. 요 말 속에 다 있어요. 프리엔딩이 뭐예요? 자유롭게 아무 데나 가라는 거예요. 우리 몸 전체, 피부에 특히. 됐나요? 예. 네. 오케이. 자, 그래서 야들이 이제 드디어 누구를 건드리냐면 척추의 센서리, DRG를 건드리게 되는 거예요. DRG 쪽으로 가는 걸 보여줄게요. 요게 뭐냐 하면 바로 센서리 너버. 자, 아까 적었던 바로 프리엔딩이에요. 터미널이라 불러요. 터미널 같은 말입니다. 센서리 프리엔딩으로 가면 그런 케미칼들이 가면 이게 또 두 개의 라인을 딱 올라가요. 자, 이쪽이 센서리 너브 엔딩에서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니까 감각이죠. 그럼 이쪽이 뭐냐면 바로 이게 베이갈, 이게 바로 어페런트예요. 그래서 이게 감각성 베이갈이에요. 이게 80%예요. 어페런트예요. 요걸 그냥 감각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어디로 가느냐 하면 이리로 가요. 엔테스로 곧장 보고해요. 됐죠? 이제 완성이 됐죠? 그럼 요게 뭐냐? 바로 뭐냐 하면 요게 DRG입니다. DRG 이쪽에서 뭐가 나오느냐 하면, 저 적어줄게요. 이게 뭐가 나오느냐 하면 서브텐스 P가 나오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오느냐 하면 칼시토닌 제너레이티드 프로틴입니다. 요게 바로 뭐냐 하면 편두통 일으키는 원인 물질입니다. 적어놓으세요. 편두통입니다. 이게 편두통 논문에 나와요. 이게 제일 중요한 물질입니다. 칼시토닌. 그래서 이게 이렇게 올라가요. 예. 네. 됐죠?